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효 씨. 스키장. 지효야. 야. 이리 와. 목욕탕 패션. 감지효. 목욕탕 패션. 이리 와. 감지효 일로 와. 감지효 일로 와. 소중한 아이니까 런닝맨에서. 정말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과해. 야, 이상하면 드러내면 되지 뭐. 지효 기분 나빠. 왜 기분 나빠? 왜냐면 지나친 관심은 사람을 되게 위축되게 만들어. 그치 지효야? 네. 그치 지효야? 네. 시작부터 혼나. 야, 내가 너한테 뭐. 야, 나 지금 너 대답봇인 줄 알았다. 대답봇. 네. 네, 아니야. 근데 오늘 저희가 지금 지난 주말에 우리 또 광수가 좀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이게 광수가 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발목에 골절상을 입고 사실은 좀 아쉽게도 오늘은 좀 그 저희 녹화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좀 수술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전화 무지하게 오더라고요. 형 저 지금 화장실 갑니다. 막 그래서 개인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석진이 형도 그 예전에 그 발목 골절상을 당했었어요. 언제요? 방송 중에? 2000년 초반에. 절심. 맞아요. 근데 그때 기사 이런 거 안 났네. 신문. 신문인가? 근데 아무도 하지 없이. 났어요. 신문. 났어요. 났어네. 여의도 말말말. 났어요. 대근에. 야, 무슨 내가 잘못 저질렀니? 형은 촬영. 뭐 어쨌든 광수의 빠른 회복 또 뭐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광수가 밝은 모습으로 곧 돌아올 겁니다. 아니 그 우리 그 세상과 담싸운 우리 감지호가 핫해요. 핫해요. 저요? 담지호 누나 담지호. 검색 안 하는구나. 아니 주변에서 얘기 안 해요. 담지호 갖고 뭐라고 얘기 안 해요. 몰라 언니 이것도 몰라. 전혀 모르는 거 보니까 진짜 감을 쌌구나 네가. 지금 오늘 이런 패션도 짜게 김혜수 누나가 입었다. 너무 옛날 같아. 제가 지금 얘기할까 말까 다른데 이거 90년대 스키장 패션이에요. 맞아. 이거 머리띠. 그죠? 진짜 옛날 패션. 좋아. 점점 패션도 요즘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 네, 더 감싼 거야. 좋아. 지효 좋아. 뉴트로야. 세상과의 감싸는 거야. 지효야. 뉴트로래.